입 입질 진짜 약하다. 약다야 뭐. 아, 붕 쳐야 뭐 딱 하는데 너무 얇아. 이걸 구분하는 게 프로가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하잖아. 숭어 현재 16마리. 16마리 맞아요? 어. 16마리, 17마리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17마리째 어떻게 나왔지? 기대해 주시고, 자, 준비하시고. 입질 계속 하네. 아, 입질이 너무 얇아. 오늘 거의 다 그래. 어우, 야, 야, 흔들린다. 조금만 더. 한 장 차이다, 한 장 차이. 와. 그거 딱 땡긴 거 봐. 네, 그러니까 딱 그 손 딱 그 깻잎 한 장 차이. 좀 깔 정도로만 차이가 있는데. 저 밑에 학꽁치가 왜 이렇게 커요, 근데? 학꽁치 커. 겁나 크네? 다들 다 크네, 이제? 작은 것도 있는데. 오. 지금 시간이 1분 30초가 넘었어요. 왔다, 씨. 왔다. 이제 왔다. 확실히 왔다. 쳤어. 되게 쳤어. 그렇지. 그렇지. 한 번 더. 아우, 씨. 이게 바로, 낚시의 설레임이죠. 이게 까야 되냐, 말아야 되냐. 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설레게 하지 말지. 딱, 한 번에 좀 먹어라. 야, 이거. 그렇지. 어우, 야, 좀 쳤어. 두 번 쳤어. 이런 게 바로 낚시의 설레임. 왔다. 아, 형님 오셨습니다. 왔다. 그렇지. 이 맛이지, 낚시는. 낚시는 이 맛이에요. 한참 기다렸다. 까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참 고민하다가. 오케이, 나이스. 형님, 멋있었어. 이게 바로 낚시 프로하고 초보의 차이입니다. 초보분들은 중간에 살짝 따갔다 좀 확 채버린다고. 이렇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아니, 좋아. 아주 큰 놈 올라왔어요. 예? 진짜. 자, 1분 30초 동안 박구라 어떻게 사진 찍으면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계속 기다리면 돼. 와. 야, 17마리째 대물 숭어가 나왔어요. 17마리째. 한번 봅시다. 자, 숭어들이 아주 층층이를 이루고 있어. 이 숭어가 저기 보면은 이게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층이 몇 마리씩 쫙 들어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쯤에 한 마리 또 서비스로 주고 숭어가 이만큼이야. 야, 진짜 대박이야. 오늘 숭어는 완전 대박 터져버렸습니다. 이거 다 이벤트로 나갈 거예요. 오케이, 좋아. 와, 어마어마하다. 좋아. 자, 요렇게 해서 초보하고 자 프로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차이죠. 그 아주 깻잎 한 장 차이에 대한 그 낚시의 실력의 차이. 야, 진짜 밑에 보글보글해.